안녕하세요. 오늘은 컨택 마이크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음파의 반응에서 진동판이 움직이는 이런 일반적인 마이크와는 다르게 이 컨택 마이크는 보통 피에조 센서, 그러니까 압전판을 사용해서 만드는데요. 진동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컨택 마이크를 줌 H1 레코더에 연결했는데요. 일반적인 목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만져야 소리가 들어갑니다. 이런 컨택 마이크는 통울림이 있는 악기, 그러니까 클래식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. 제가 구매한 이 마이크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2,000원 정도에 구매한 아주 저가 컨택 마이크입니다. 원래는 이렇게 6.35mm 커넥터로 되어 있었는데요. 잘라내고 3.5mm 단자로 개조를 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이 컨택 마이크로 녹음한 것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몇 가지 녹음을 해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제가 구매한 이 컨택 마이크는 사실 노이즈도 좀 많고 감도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. 물론 가격이 아주 저렴하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사실 필드 레코딩용 컨택 마이크 하면 롬 지오폰 같은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. 그런데 제가 웹사이트를 계속 확인을 해도 계속 품절 상태라서 어떻게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나중에 제가 어떻게 구매하게 되면 또 다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무튼 이런 컨택 마이크를 저도 이번에 처음 사용해 보았는데요. 주변 잡음이 아주 많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장점인 것 같고요. 일반적인 마이크와는 다르게 어떤 사물의 진동을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의견이나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